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success, 그렇죠? 성공.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9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끝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이렇게 픽 스루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회복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네 번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렇게 사실 어떤 학자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시간을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만에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회복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주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정착시킨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그의 자손들이 때때로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야곱 때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움직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그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 청산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습은 사실 회복의 모습입니다. 원래 있어야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그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그 여정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니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알고 있던 그 일인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40년간 그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장정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을 지도자로 알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아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지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대통령만 알고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미국을 온 이후에도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한국을 떠나면 다국자가 된다고. 사실 16살 때 제가 그 돌아가신 그 사형 저 암살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괜히 눈물이 나면서 한국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40년간 알고 지내온 지도자는 오직 한 명입니다.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와서 6개월 있다가 그때 아마 제가 10월 말인데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라는 데서 그 머슴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머슴교회 세미나 인도하신 분이 제 대학부 스승이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신 쓰신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머슴교회. 제목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머슴교회.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에 지지 마라. 예수의 마음은 머슴의 마음이다. 이게 멋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꼭 필요한 10가지 가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가치 중에서 특별히 은혜 받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나누기 위해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한 후 머슴의 정신으로 섬김의 문화를 창조하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길 때 목양을 우선하고 사건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평신도 사역을 통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며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를 이루어 안팎이 똑같은 신앙을 초래하고 모든 일 후에 그럴 수도 있지 한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데 제가 그 가치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은 제가 이 책을 교회에다가 기증할 것입니다. 도서관에다 이걸 빌려 보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올해 초에 교회에서 우리 재직 분들에게 이 책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시면 갖고 계실지 모르세요. 그러면 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왜 제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치가 더 의미가 있었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했던 환경에서 그 말은
사실 위로가 되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볼튬에 갔다 왔는데,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6개월 동안 우리 영락교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 가치가 더 부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으세요. 왜 그 부탁을 하지 않았냐면, 21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제가 한 번도 밥맛이 없어서,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굶은 적이,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생활 때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먹을 거예요. 뭐 사 먹던 찾아 먹던 만들어 먹던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얹혀 먹던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는 나의 환경에 의해서 그 말의 의미가 틀려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만약 벌써 강하고 담대하면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선택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으라면은 그랬을 거야. I hit the jackpot.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들의 행동은 어땠나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광야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서까지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들어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이유는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갖지 않은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전체를 통하여서 모세의 참모로서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맡겨진 임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해오던 것이고 보아오던 것이고 경험이 있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자신의 멘토였던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공백을 메꾼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120에 죽는데 120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의 상태가 어땠었나?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신체적인 이유로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눈도 밝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간 맡기셨던 임무를 다 그는 끝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임무를 다 감당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것. 오늘 모세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임무를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 그렇다 치고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였나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도자는 정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던 자입니다. 교제했던 자예요. 그런 지도자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아마 저 같으면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도자인데 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아마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지금 들어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6장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그리고 그 전쟁은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할지라도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를 두려워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만큼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제일 잘 아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목이 고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잠깐만 지나면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더라고 불평불평했던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나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지금 몇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승리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왜 돌아가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5절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물이 없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 돌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바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이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공부하고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용 똑같습니다. 제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이 구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탄은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분해하고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커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한쪽 한편으로는 아 많이 컸구나, 또 한편으로는 아 되게 말 안 듣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사탄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목사 한다면서 네 딸들 봐라 뭐 저러도 되겠느냐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야, 내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교회를 이끌 수 있어. 죄송스럽지만은 5학년이 되면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러면서 야, 하나님 힘주지 않으시면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목회 제가 하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거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으세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임직예배 인도해봤습니다. 올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 들어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길을 이끌고 가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너 못해.
하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저게 마음에 걸리고 이게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다 해석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원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어려워집니다. 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이 말씀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8절 다음에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회복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선을 다할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도 이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이용 안 하겠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면은 그래서는 다 제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복 중입니다. 계속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회복은 절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인도하실 때, 역사하실 때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